헬로! 오늘은 튀김우동 봉지라면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컵라면 튀김우동이 봉지로 나왔는데요. 맛이 어떨지 오늘도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짠! 김말에 구워서 넣어봤습니다. 우동에는 쑥갓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건유부가 아니고 유부 초밥하는 유부 있잖아요. 그거거든요. 물에 살짝 한번 헹구셔가지고 꼭 짜가지고 넣으시면은 간이 돼서 이거 되게 맛있습니다. 가버렸! 튀김도 튀김이지만 이거 유부초밥 유부 이거 여기 진짜 맛있습니다. 진짜 잘 어울려요. 이 라면에 새콤달달한 게잘 어울립니다. 우동이랑. 국물이 뜨거워요. 쑥갓 향이 너무 좋네요. 아, 알타리 진짜 제가 만들었지만 맛있네요. 튀김은 몰라도 상관없지만 쑥갓이랑 그 초밥용 유부 물에 살짝 헹군 거는 꼭 넣으세요. 너무 맛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거운 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구독!